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명단이 발표가 될지 궁금한데요. 말하면서 그랜트가 일단 내보냅니다. 유영준, 완대순 그리고 임상혁까지 좀 양보해요. 오, 역습이에요. 역습합니다. 네 명입니다. 야, 울산. 자, 이청용 중앙 돌파. 이청용. 아, 마지막 순간. 이청용 크로스 길게 넘깁니다. 바코 헤딩. 걷어냅니다. 그랜트 유닐록에게 자, 완대순을 제치고 측면으로 김태환에게 넘겼습니다. 김태환과 그랜트. 그랜트의 스크라인 태클. 스라인 태클 이후에 감싸주는 건지 청도소 싸움을 하는 건지 공격수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레오나르도를 어떤 선수가 바꿔줄 바코, 이승모, 자 신진호까지 덤볐습니다만 바코를 그대로 이걸 지켜냅니다. 그랜트 두 번 이규성이에요.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서령우의 크로스 그랜트에게 걸렸습니다.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제 22세 이하 자원 선발은 한 명이었고요. 끌고 갑니다. 바코 꺾어주고 레오나르도 하지만 그랜트의 천금 같은 수비. 야, 그랜트의 이번 수비 블락을 너무 좋았네요. 아, 다리를 뻗으면서 레오나르도의 슈팅을 저지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팀장면이고 1대1에서는 황현무가 네. 막아냈고요. 그리고 바코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때리지 않고 때린 척하면서 넣어줬는데 이걸 야. 아, 네, 그랜트의 오른발 네. 이번에 지켜냈습니다. 특히나 박스 안에서의 수비수의 태클은 언제나 최종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